영감님. 네. 저를 이제는 저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건가요? 자, 어딘가요 여기? 여긴 어디예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번에 좀 더 먼 곳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는 어?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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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에서 경주는 좀 엄청 멀어. 엄청 멀어. 진짜. 진짜 3시간 반 걸려. 3시간 반이 꼬박 걸리죠. 너무 피곤해. 지금 3시간 동안 운전했더니. 뭔 소리야, 진짜 이게? 아, 나 이제 3시간 반 동안 운전했더니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지금 죽은 지경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렇게 거짓으로 방송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 뭔 거짓말? 조금 전 3시간에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지금 졸음쉼터에서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 내가 많이 하잖아. 그전에 뭘? 아니, 일단 그건 그렇고 여기 왜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저희 이제 김제 보호소에 그 세파트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이제 구조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 그냥 한 번 입양을 갔다가 파양을 당하고 두 번 갔다가 두 번째 또 파양을 당해서 파양된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개인 사정이세요. 두 번 다? 그쵸. 네, 아이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요. 사람의 네. 문제였죠. 드디어 우리 애기 입양처가 나와서 지금 경주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서 데려다가 서울로. 지금 그럼 경주 갔다가 경주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로 경주에서 서울로 갔다 김제로 내려와야죠. 아주 낫고 있습니다. 그럴게요. 그래도 어디서 자요, 우리? 무슨 소리예요? 차박해야지. 호텔? 경주 호텔 알아보면 돼요? 도딱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호텔 좋다. 욕조 있는 호텔 어때요? 몸 피곤해가지고 조금 풀어주고 싶어. 이 양반이 지금 뚱인지 된장인지 그걸 못하고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저기요. 호텔. 차박이에요. 여기 열선 시트 나온 데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왜요? 입 돌아가게 해가지고.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못 먹게 하려고 지금 입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자기에서? 아니, 열선 틀어준다고. 어쨌든 경주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입양을 보냅니다. 여러분, 엊비디가 왜 자리를 바꿨는지 아세요? 지금 21km 남았어요. 도착해서 밥을 먹을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맛집이 있는지 검색하려고 급하게 저라고 지금 운전 교정을 했습니다. 맛집 검색을 위해서 도착하기 20km 전. 이제 그만 찍고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기라도 갖고 왔어요. 아이고. 직원분들. 오셔도 되는데. 잘 있었어. 어제 씻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아직 밥이랑 물은 안 줬고. 네네. 네. 배변도 아침에 했거든요. 수야, 갈까? 갈까? 되게 섭섭해 할 텐데. 중규 되면. 중규요? 아니, 담당하던 친구들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포표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우리 애기 멋있네. 이렇게야. 괜찮다.
뭐 물거나 사고 치는 단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는 저 위에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다 저희 해봤고 괜찮았어요. 뭐 간식 뿌려줘도 특별하게 사고 났지. 안녕하세요. 맥스 한 잔. 선생님 하고 있어요. 맥스야, 맥스.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조심히 가세요. 네. 가자, 오. 네. 네. 맥스 멋있다. 멋있지? 맥스 훈련 잘해. 스킨을 훈련도 네. 가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네네네. 아이고 서운하시죠? 아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별에 익숙해져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사해요. 고마워. 네. 회원님,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지금 잔 것도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밤새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는 방 두 개 잡아줘요. 피곤해 죽겠어. 다음에도 따라오려고? 무슨? 아, 아 그러네. 밤새 카톡이랑 연락이 전화 계속 와요. 진짜 근데 저렇다고 전화도 꺼낼 수도 없고 어떤 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 막부잤어요. 저 진짜 웬만한 연예인 이제 매니저 아우 그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연예인 매니저 같아. 어때 잘 나가는 거 어찌됐든 잘 나가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나가는 게 좋은 거지. 전화 한 통 안 올리잖아요. 좋으시겠어요. 배터리도 금방금방 달고. 아유 좋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맥스 픽업했어요. 맥스 엄청 잘생겼는데 완전, 멋있고 그치? 완전 얘가 보호소 김제 보호소에 있던 아이잖아. 밖으로 물고 있던. 밥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밥 또 줘? 밥 또 먹을 거야? 밥 또 먹을 거야? 밥 또 줘? 아 이뻐라. 세상에 이렇게 순하고 멋있는데 잘생기고 아휴 이 녀석이 진짜 구조된 지가 벌써 없네요. 1년 반이 넘어가네. 아이 애들마다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 경주원씨 운이 좋은 아이들 또 있죠.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들 진짜 뭐 구조부터 입양까지 일사천리로 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구조해놨는데 정말로 막 이리 꼬이고 안 되는 애들 꼬이고 막 안 되는 아이들이 금방 갈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런 애들이 양쪽 어깨에 막 가득 있어 지금. 뒤돌아봐요 뒤에. 뒤에 줄 서 있어요. 뒤에 나래비를 서 있어. 나래. 근데 우리 서울까지 4시간 걸려. 4시간 반. 빨리 열심히 와야 돼. 지금 아침 일찍 움직였는데도 두려 시야.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금요일 날 서울 올라가지 말자고. 또 금요일이야? 근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빠져나온다니? 나는 올라가기도 전부터 지금 내려오는 게 걱정이에요. 지쳤어? 걱정하지 마. 내려올 때 네가 운전할 거야. 에?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찍 운전대 우리를 내가 하는 거야. 싹 앉는 거야 지금? 참방에서 과속에 주의해. 어쨌든 열심히 가봅시다. 제한 속도 60km 후반입니다. 맥스, 네. 지금 맥스가 있었던 곳이 네. 훈련소예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 유기견 아이들 조금 이렇게
봐주시는 교수님이 맥스를 좀 봐주셨어요. 근데 맥스가 막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기를 보낸 건 아니고, 그래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제가 좀 검증이 필요했어요. 좀 뭐 큰 아이들하고 사회성, 작은 아이들하고 사회성 어떤지 이런 것들 했는데,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요. 저는 전혀 손을 볼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젠틀하고 애기가 너무 좋다고. 세포트들이 좀 신사적이잖아. 아우 너무 멋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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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려나? 맥스 걷지 마 이리 와. 자 내려. 안녕. 우이 자 우주야 맥스래 우주. 나이가 많아서 인사 드려. 가까이 가야지 보이지. 너 무서워? 너 무서워? 왜? 몇 살이에요? 14살. 14살? 맥스야. 아, 누나하고 부산에서 다 가고 얘 만나요. 자, 가자. 어디 일로 이게 뭐야, 어디야? 얘는 그냥 자유급식 가거든요? 자유급식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회, 학원에서는, 여기서는 아침 저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걸 따라서, 맹걸났어. 이제 내려가 봐야 돼서. 맥스, 네. 잘 지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가까이 드지 말랬지? 어디에요, 저기? 차 밖으로 나가요? 그럼? 달리는 차 밖으로? 창문 밖으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찍어요. 달리면서 찍어줘요? 옆에. 맥스 데려다 주고 지금 빠르게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금요일은 무서워요. 도로에 갇힐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김제 도착 시간을 보면 김제 떠난 지 26시간. 26시간 만에 김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요, 진짜. 피곤하네요. 그죠? 네. 나 여기서 또 하나 걱정되는 거, 또 우리 구독자님 걱정되는 거, 또 쉼터에 우리 집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니? 그죠? 그치, 그런 거. 걔는 어떻게 해요? 26시간 동안 굶고 있는 거예요? 쩔쩔 굶고 있어요. 저기 뭐야. 쉼터 봐주시는 봉사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집에는 또 제부가 있잖아요. 제부가 있고, 쉼터에 앞집 언니 있어요. 앞집 언니를 강제로 그냥 봉사자로 임명해서 강제로 떠넘기다시피 해가지고서는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임명했어요. 원치 않는. 언니는 원치 않는 임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니, 또, 그리고 또 기브 앤 테이크 있잖아. 내가 또 이렇게 호두과자 사다 주고. 호두과자 질렸대요. 떡방 사주면 돼, 떡방. 아, 웃긴다. 아, 빨리 부지런히 갑시다. 횡담도 휴게소 한번 들리죠? 왜요? 들려요, 그냥. 우리 들어가기 전에, 김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휴식을 한번 해줍시다. 아이고, 아까 휴식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아까 휴식해서 아까 먹지 않았어요? 만주? 만주? 만주. 만주. 그 먹고, 귤 먹고, 어? 됐잖아. 그건 아까 전에, 서울 들어가기 전이잖아. 뭘 또 얼마나 먹겠다고? 안 먹어, 조금만 먹어. 그냥 소떡소떡 하나만 먹읍시다. 정말? 응. 아니, 김제 확진자가 진짜 얼마나 먹어야 더 확진자 가달라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자고요. 다른 채널. 뭐 채널? 우리가 전국을 다 다니고 전국의 휴게소, 전국의 맛집 이런 것들 소개도 해주고 맛있게 먹고 하는 유튜브 다른 채널 하나 개설합시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아이들 간식거리로 먹는 걸로 벌었으니까 먹는 걸로 이렇게 돈을 써주는 거 어때? 괜찮지? 정신 차려. 왜요? 하나만 잘해, 하나만! 아, 나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수익이나 수익이라기는! 왜요? 네가 먹는 그 시대가 더 나온다! 생각 못했네? 네가 먹는 시대가 더 나온다고! 그런가? 수익이나긴 개판, 수익이나기는! 아니, 수익이나면 나는... 수익이나! 수익이나면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서 찍고, 너 혼자! 맛집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아니. 딴 데는 일부러 먹으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갔다 오기도 바빠. 나는 갔다 오기도 내가 너랑 다니면서 시간이 조금씩 더 딜레이 되고 있어. 뭐 휴게소 가다 주녀야지. 또 뭐 배고프면 또 밥 사 먹여야 되지. 그리고 저기 뭐야, 자기 지금 언피디를 고발할게요. 많이 먹거든요, 진짜. 뭘 진짜 많이 먹는가요? 자기가 무슨 부작용이냐,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약 부작용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이 찐 거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너무 먹기 때문에 소화제 부작용인 것 같아요. 뭐, 소화제? 아니야. 모르시네. 소화제를 왜 먹어요? 이거 돈 들여서 먹었는데 뭘 소화제를 해서.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를 시켜. 대단하다. 위대한 일을 갖고 있어, 우리. 원피드는. 대단해. 올해까지만 먹고 내년부터 뺄 거예요. 정말? 네. 올해까지. 회복 못하겠네. 아니, 레오맘님 드시라고. 내가 맛집 찾아서 레오맘님 힐링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어때요? 괜찮죠? 이제 구조 그만하고 이제 먹방 채널을 하는 거야? 아니, 구조 하면서 다른 채널 하나 하자고요. 부 채널. 제2의 채널. 너나 하세요. 그래? 별로야? 별로야. 나 저번? 행남도 안 가. 저번? 행남도 아니야? 안 가. 왔어요? 첩첩은. 행남도는 한번 들어갑시다. 김제 다 도착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게 뭐냐고, 진짜 이게 뭐냐고. 우리 맥스 불쌍해서 우리 맥스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좀 전에 짜증 죽겠네 진짜. 좀 전 서울에 맥스를 입양 보내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연락이 오셨어요. 맥스를 입양하기 힘드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4시간 만에. 맥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노견이 있는데 맥스도 사실 7살, 8살 초장이라 노견에 들어가는 거지. 대형견이니까. 또 이분이 또 유기견을 또 많이 키워봤고 또 순차적으로 다 보내고 이제 14살 아이만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애하고 같이 잘 키우시다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고 연락을 주신 거는 맞아. 근데 내 생각으로 맥스가 너무 활발한 거지. 그 14살 노견 아이를 계속 같이 놀자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입양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지 맥스가. 아니 애가 잘못이 있어서 이게 진짜 몇 번째냐고 지금 애가 온종일 나는 진짜 24시간을 지금 꼬박 진짜 아니 내가 고생한 건 고생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애가 어디로 가냐고 또.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맥스가 너무 가려워서 아 답답해. 아 가슴 터질 것 같아 진짜. 진짜 내 능력 부족인가 봐 진짜. 이 대형견 아이들 이렇게 가기가 힘들. 아 다른 아이들 철저히 잘 가는데. 아 속상해 죽겠네 진짜. 나봅시다. 계속 또 찾아봅시다. 찾아봐야지 어떻게. 아 근데 막말로 진짜 우리 24시간 26시간 지금 헛짓거리한 거예요? 찾아보자 얼른. 빨리 찾아서. 저 너무 화가 나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셨다는 분이 고작 아이한테 주는 적응해서 가족이 될 수 있게 적응해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시간이에요? 4시간밖에 안 주신 거잖아요, 지금. 파양은 상당히 빠르시네요, 결정이. 그 아이가 경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그분한테 이렇게 입양을 간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분. 원망하면 뭐 할 거야. 방법을 찾아야지. 너무 답답해서 그래. 너무 속상해서. 이런다고 뭐 해결책이 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빨리. 아 진짜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상처가 너무 아프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네요. 열심히 또 우리 봉사님들하고 열심히. 한 수밖에 안 남는다. 맥스 맘마 먹을 거야? 맘마 먹을 거야? 근데 네가 고양이야? 응? 밖에서 이렇게 응? 그리고 응? 맥스야